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민트 초코를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트 초코를 오늘 하나 더 접었는데요. 좀더 예쁘게 접힌 것 같아서 뿌듯해요. 확실히 이게 오늘 접은 거, 이게 옛날 접은 건데 확실히 이게 더 깨끗해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접으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우선 색종이 세 장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이 청록색, 생록색과 이거 무슨 색이라 해야 되죠? 민트색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청록색과 페리윙클 블루색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요거는 얘와 마찬가지인 색입니다. 우선 프레임을 먼저 접어볼게요. 우선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어주세요. 만약에 이 색과 똑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요 색이 위로 가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색깔을 그냥 반대로 하고 싶다. 저는 이 똑같은 색깔이 두개 있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하고 싶어서 얘를 위로 올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원래 처음에 한 색깔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접어볼게요, 진짜. 자, 아까 말했듯이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어주세요. 매트를 핑크색으로 바꿨더니 훨씬 눈에 잘 띄는 것 같네요. 팽이가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지금 프레임 가시형을 접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는 한번더 가운데에 맞춰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이 다음에 모두 펴주세요. 이 다음에 가운데에 맞춰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있죠? 밑에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X선이 있죠? 그러니까 윗부분은 여기에 맞게, 밑부분은 여기에 맞게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 부분을 역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도 역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위는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붕 모양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부분, 역방향으로, 여기 부분, 역방향으로 접은 다음에 위에 덮어주시면 이렇게 예쁜 쌍둥이별 모양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4개 있거든요. 총 4개인데 우선 한 개만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그, 요세 군데도 똑같이 할 거라서 이렇게 눌러서 손가락을 넣고 눌러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삼각주머니가 완성이 되죠? 나머지 세 곳도 모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검지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위를 덮고, 이 안에다 검지손가락을 넣어서 누른 다음에 위를 덮고, 이렇게 하면 프레임 기본형이 완성되는데 우리는 가시형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여기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 위까지 만나도록 세 군데 모두 나머지도 접어주세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다림질 할 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훨씬 이렇게 잘 빡빡하게 밀어야지, 팽이가 더 예쁜 모양으로 탄생할 수 있답니다. 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꼭지점을 여기 끝에 닿게 이렇게 최대한 올려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천천히 하시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리고 너무 빠르다면 영상을 다시 이렇게 10초 뒤돌리거나 1프레임씩 뒤로 돌려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럼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프레임 전개형이 완성되는데, 프레임 전개형을 우리는 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접을게요. 요 다음에는 이렇게 아까 첫 번째로 접었던 1단을 이렇게 다시 앞으로 펼쳐주세요. 이 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펴세요. 그 다음에 올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검지를 눌러,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세 군데부터 똑같이 해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펴고 올리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검지로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여기도 반대쪽 검지로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나머지 두 군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다음에는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프레임 가시형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코어를 접으러 가시죠. 코어는 코어 기본형이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어주세요. 원래 이게 단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이 색만 쓸 거거든요. 요 색, 요 색만 쓸 건데, 이게 단면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를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색 비슷한 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단면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기본형 코어는 뒷부분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단면에 없는 특이한 색으로 접고 싶어서 이렇게 양면으로 쓰는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 가운데에 맞춰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뭐 프레임이랑 똑같죠? 근데 이 다음부터 틀려집니다. 그다음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에 맞춰 또한번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몇번 하다 보면 코어랑 프레임이랑 뭐 그립이랑 다 외우게 돼 있어요. 저도 몇번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접었으면 한번더 뒤집어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네, 마지막이니까 다림질을 꼭꼭 잘 해줄게요. 요 다음에 한번더 뒤집으면 프레임, 아, 아니죠, 아니죠. 코어 기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코어 기본형 말고 그냥 전기형을 만드는 게 나을 듯 해요. 왜냐면, 요 부분이 이 코어를 넣을 때 나중에 이게 펴기가 힘들어요. 여기 부분이 걸려서 펴기가 힘드니까 그냥 전기형 만들게요. 네, 코어 전기형은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다 모두 올려주시면 그냥 바로 코어 전기형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원래 코어 기본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그립을 접어보러 가시죠. 그립은
전 이런 색깔 색종이라 아까 보여드렸듯이 접도록 하겠고요. 이 색깔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 색, 이 민트색이 위로 보게 하고, 저는 이 색과 반대로 접기 위해서 민트색을 아래에도 놓고 시작할게요. 우선 이거는 라인 그립이고요.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어주세요. 모든 팽이의 기본은 가로 세로 대각선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만 접으면 조금 나중에 뒷단계로 넘어갈수록 삐뚤빼뚤하게 접어지거나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귀찮더라도 가로 세로 대각선을 모두 접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팽이를 원하신다면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다음에 가운데에 맞춰서 방석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요 다음에 한번 뒤집은 다음에 또 방석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지 않고 한 번 더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요 다음에 네 곳을 이렇게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 접어주시면 라인 그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립이 그 팽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꾹 눌러주면서 잘 접어줄게요. 그립은 이렇게 날씬해야지 훨씬 날렵한 그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꾹꾹 잘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립까지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합체를 해야겠죠? 자, 프레임 코어 그립 중에 우선은 그립은 빼고 프레임 코어만 먼저 합체를 시켜볼게요. 아까 접었던 프레임 안에다가 코어를 이렇게 끼워주세요. 삐뚤빼뚤하게 껴지면 좀 안 예쁘니까 이렇게 예쁘게 한 곳 한 곳씩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피는 방법은 아마 개발하신, 아, 네모한 씨가 개발한 게 아닐 거예요. 네, 네모한 씨가 개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임에 이름을 붙이려 하다가 그냥 아직까진 못 붙였습니다. 이렇게 펴주면 새로운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이건 제가 창작한 프레임입니다. 우선 요 다음에 네 곳을 모두 폈지만 우선 한 곳을 먼저 설명해드리는데 이것도 네 곳 모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 접는 방법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요 선이 이 선, 이 선에 만나도록 요렇게 접어주세요. 요 다음에 피고 반대도 이 선이 여기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 다음에 이렇게 눌러 접으면서 위에가 이렇게 뭔가 뾰족한 게 위에 세워지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좀 넘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 조그만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 다음에 이 한 겹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여기 꼭지점이 여기까지 닿도록 내려 접어주시고요. 이 다음에 요 민트초코라는 팽이는 델레키트형이기 때문에 델레키트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방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델레키트 모양을 만들기를. 그래서 많이 아마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검지를 넣고 이렇게 요 선과 요 색깔이 바뀌는 지점이랑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전 살짝 삐뚤어졌으니까 네,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펴서 접는데 이렇게 여기 부분이랑 색깔이 바뀌는 이 부분이랑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은근 쉽게 한 곳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다 만들고 나면 엄청 멋져요. 이렇게 이제 나머지 세 곳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전 이걸 지금 세 번째 접는 거여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계속 창작하고 있으니 제가 앞으로 올릴 창작 편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고 얘를 위로 올리고 윗부분 꼬시점 여기 닿게 내려잡고 델레키트 모양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검지 이렇게 넣고 양쪽을 이렇게 천천히 당겨서 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 매직 버블레드 영상을 올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요 선과 여기 색깔 바뀌는 경계선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색깔 바뀌는 곳과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좀 꼬깃꼬깃하게 접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막상 하면 끝나면 예쁠 거예요. 이번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이 있거든요. 이 윗부분을 여기 쪽으로 한번 여기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 다음 여기다가 이제 손을 넣고 사각주머니를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이 다음에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다음에 이 윗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에 만나도록 내려 접어주세요. 이 다음에 델레키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검지를 넣고 이렇게 양쪽으로 천천히 당길게요. 한 번에 두 곳을 당기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찢어진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다음엔 이제 여기다 검지를 넣고 이렇게 여기 색깔이 바뀌는 선과 여기 밑에 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접고 여기도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접고 이러면 또 세 곳이 끝났습니다.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요 조그만 걸 막 만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 부분인데 똑같이 하면 돼요. 안 예쁜 것 같은데.
다시 펼쳐서 이 단계까지 적어볼게요. 여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예쁠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예쁜 듯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델리키트 모양 만들게요. 네. 막상 다 만드니까 예쁘죠? 이렇게 눌러 접고, 이렇게 눌러 접고, 이러면 프레임 꾸미기 플러스 코어와 프레임 합체시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제 프레임을 벌려주고 그립을 끼울 건데요. 그립은 옆에 이렇게 대기를 시켜놓고, 아까 접었던 거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아까 한번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코어를 올려주세요. 요 다음에 이제 그립을 끼워주면 끝입니다. 여기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곳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하면서 접어주세요. 프레임과 그립이 정확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민트초코의 색과 반대가 되었네요. 그립 자리도 정 가운데로 잘 맞춰주고요. 이러면 이제 민트초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돌려볼게요. 이런 분들도 잘 안 펴지게 이렇게 한 번씩 더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가끔 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팽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